안녕하세요. 재밌네 이거. 전 연습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금요일인데 차가 많이 막히네요. 목을 좀 풀어주겠습니다. 목을 좀 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저도 건강합니다. 생일 팬미팅 준비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다 보러 오시죠? 6월 22일 6시 22분 다 보러 오시나요? 진짜 리얼 공연을 하면 더 좋은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에 좀 그래도 라이브도 있고 팬미팅도 있고 이번에 라이브도 제 콘서트를 함께 해주시는 세션 형들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어쿠스틱 무대로 네. 원래 저는 약간 그 팬분들 그 환호 소리를 들어야지 이제 더 이제 노래를 잘하는 스타일인데 고향이 어디예요? 부산인데요. 어떤 스포? 어떤 스포야? 알로하. 훨씬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 아, 그건 비고 그건 비밀입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방송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고픈데 뭐 먹지? 뭐 먹을지 추천 좀 해주세요. 제 친구가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하고 오빠 라방만 보고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어떡하노? 좀만 보다가 하면 되지. 고기? 고기 말고. 집에서 먹을 거예요. 한 끼는 먹었죠. 여러분 잘 지내시죠? 차돌박이 괜찮은데. 햄버거 먹었어요 오늘. 넷플릭스 요즘 뭐 보냐고요? 요즘에는 좀 요즘에 딱히 막 보는 건 없어요. 얼마큼 기를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기를 거예요. 기르고 싶어요. 족발? 뭔가 밥이 먹고 싶은데. 스파게티? 밥이 먹고 싶은데. 닭 한 마리 칼국수? 밥이 먹고 싶은데. 피자? 밥이 먹고 싶은데. 라면? 밥이 먹고 싶어. 머리 좀 잘래요? 아니요, 기르고 싶어요. 덮밥? 무슨 덮밥이야? 나시고랭? 아, 나시고랭 맛있죠. 방원봉 이름, 하, 이름 뭐 아주 진짜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좀 약간 구수하게 짓고 싶은데, 구수한 느낌으로.
또 하나 응원봉 뭐 생각하는 거 없냐? 어, 나 응원봉 어디 있지? 응원봉 있는데 지금 있어 지금 있는데 보면서 연락 온다 보니까 짠 드디어 제품에 들어왔습니다. 랍스터? 아니요 바로 응원봉 이름 뭐하지 동원아? 생각 좋은 생각 없냐? 구수한 걸로 뭔가 달콤한 별명 달콤함을 상징하는 꿀봉이 꿀봉이 어때요? 별로예요?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열지? 이거 제가 샘플 제작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아, 제가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닐 또 쌓였네. 오, 다음에 응원봉 다음에.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 해가지고 약간 색깔 좀 다르게 해가지고 또 내고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 이름을 뭘로 하냐고 회사에서 연락 많이 왔대요. 고장난 거 아니냐고 돌아다닌다고 이거 고장난 거 아니냐고. 오, 요즘에는 이런 게 또 입체 응원봉이 또 얘기 나오네. 달달함을 상징하는 꿀봉이 어때? 꿀봉이 꿀봉이 괜찮은데 별론가? 별로예요? 제필이 형 들어왔네. 아, 아무튼 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을지도 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먹을까? 여러분 아무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월요일날 6시 22분에 곧 만나요. 이거 좀 더 고민해볼게요. 꿀봉이 어떠냐고. 꿀봉이 별로예요? 아무튼 네 갈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올게요. 안녕. Bye bye. Good night. 달봉이 귀엽네. 달보아 얘가 달보이. 올라. 저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굿나잇.